자, 다음은 두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은요, 운영체제와 같은 어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업무를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1과목에서 하는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은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2과목에서 하는 PC 운영체제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3과목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PC 기본 상식이 됩니다. 자, 이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으로서요,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사용자들이 이제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원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DOS, 윈도우즈 98, NT, 2000, 리눅스, 유닉스, 제닉스, 우리 이 과목에서 하는 윈도우즈 10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목적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단위 시간 내,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요. 처리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일을 컴퓨터한테 지시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응답 시간 같은 경우는 단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능력은 향상이 되어야 되겠고요. 응답 시간은 작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이런 걸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향상이 되어야 되겠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신뢰도입니다. 이것도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의 목적이고요.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제공해주고, 프로세스 관리, 자원의 관리, 입출력 관리, 오류 탐지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의 기능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영체제의 분류입니다.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영체제를 분류해 주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운영체제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한다.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즉시 처리한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응답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CPU를 시간상으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면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 놓고요. 이제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은요. 하나의 컴퓨터에 두개 이상의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 다중 처리입니다. 다중 프로그램은 CPU 하나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다중 처리는 컴퓨터 하나에 CPU가 여러 개 있으면서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달라요.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산 처리는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처리 방식입니다. 병렬 처리는요, 서로 연결된 두개 이상의 처리기, 이렇게 처리기가 두개 이상 있습니다. 이두개 이상의 처리기에서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병렬로. 프로세스는 내가 처리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나눈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가전제품 같은 거,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RTOS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웨어 안에 이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격장치에 기억시켜 놓고요. 처리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CPU에서 수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듀얼 시스템은요. 두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모두 작동을 하다가 하나가 오류가 생겼다. 그랬을 때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듀플렉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쪽의 CPU가 가동 중일 때는 다른 CPU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CPU가 고장이 나면 대기 중인 그런 CPU가 가동되는 시스템이 듀플렉스 시스템입니다. 용어가 약간씩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특징을 써놓고 이것을 어떤 그 운영체제 분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 구성은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전체 시스템을 감시, 감독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자료 처리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작업 관리, 작업에 대한 어떤 처리를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고요. 자료 관리, 데이터 관리죠. 그래서 감작대 이렇게 외워 주세요. 제어 프로그램. 나머지 다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어떤 문제,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요.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구별해 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를 스케줄링이라는 것 자체가 처리하는 그런 순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정책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선점형과 비선점형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것도요, 하나의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몇분 안에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점형이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서가 빼앗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CPU를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면은요, 1번을 하고 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걸 반환을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의 그런 어떤 독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점형이라고 하고요. 비선점형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사용 중일 때는요, 이게 다 끝나야지만 그 다음 프로세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로빈, SRT, MFQ. 요거는 선점형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선점형 방식을 많이 씁니다. 비선점형은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SJF, 짧은 거 먼저 처리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HRN, 그런 이제 우선순위 계산하는 기법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줄링 해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선조명에는 어떤 것이 있고 비선조명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를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라운드 로빈, SRT, MFQ. 요거는 선조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다 비선조명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정의해 주고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중복을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요, 같이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은 같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보안이 또 보장이 돼야 되겠고,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하고 나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처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및 회복이 복잡해지고요. 시스템의 취약성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해 줄수 있는 DBMS를 이용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대표적으로 기계어하고요. 어셈블리어, 이거는 저급 언어. 기계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사람 중심의 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기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중심의 언어, 자연어로 만든 이런 언어들을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딱두 개만 있어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포트란, 코볼, 파스칼, C, 뭐 자바 이런 언어들 있습니다. 파이썬 요즘 유행하는 언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고급 언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급 언어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저급 언어는 이제 기계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어 자체는 따로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기계어에다가 이제 기호를 섞어서 만든 언어가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호 같은 것들은 기기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어로 만든 그런 원시 프로그램, 처음 작성한 언어를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것을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 가능한 상태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어셈블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포트란, 코볼, C 이런 고급 언어로 만든 것을 기계어로 번역해서 실행 가능한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베이직이나 리스프라는 고급 언어들은요 한줄한줄 번역을 합니다. 이런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인터폴린터 같은 경우는 한줄 번역하고 곧바로 결과가 나오고 번역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인터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린터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컴파일러는 전체 번역해주고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번역해주고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 프로그램 중간 코드라고 하는데 요거 생성이 되고요. 인터프린터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기억 장소는 많이 소요되나 한꺼번에 번역이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인터프린터 같은 경우는
기억 장소 자체는 절약이 될수 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그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실행할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최초로 이제 사용자가 만든 문법에 따라서 만든 초기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중간 코드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이 됩니다. 기계어로 번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을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링커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주격 장치로 불러들이는 거죠. 일단은 모아서 불러들이는 걸 링커라고 하고, 그걸 실행 가능한 상태로 주격 장치로 불러들이는 것을 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더 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요 처리 절차,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입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오피스 오토매틱, 사무 자동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OA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한글이나 MS 워드, 뭐 훈민정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해주고 편집해주고 뭐 저장하고 인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디베이스, 액세스, 클래퍼, 오라클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수치 계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엑셀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로터스, 쿼트로프로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자신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의견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요. 프리랜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재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 페인트샵 프로, 코렐드로, 뭐 3D 맥스 있고요. 그다음에 DTP, 전자출판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책 만드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지 메이커, 문방사호 있습니다. 기타, 뭐 OMR 소프트웨어 있고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OCR 프로그램, 뭐 리터칭 소프트웨어 등등은 다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실행해서 사용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게임 프로그램 자체도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압축이라는 것은요,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통신 원거리로 이제 전송을 해줄 때 속도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속도도 절약을 해주고요, 공간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압축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압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집이라는 확장자로, ZIP라는 확장자로 저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윈집이나 WinRAR, RZIP, 반토리 이런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압축된 파일 같은 경우는 다시 압축해도 크게 압축률이 증가하지 않고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지 파일보다는 텍스트 파일이 압축률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상용 소프트웨어부터 데모 버전까지가 나와 있는데, 사용 권한이 얼만큼이냐,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상용은 돈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돈 지불해주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쉐어웨어 같은 쉐어라는 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뭐한달 또는 뭐두달 이렇게 기간을 준 다음에 그때는 이제 무료로 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돈을 내고 정식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리웨어는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들웨어는요, 어떤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의 차이를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하고요. 네그웨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요. 등록하지 않으면 계속 경고 메시지가 떠요. 등록하라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네그웨어라고 하고요. 번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게 되면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데모 버전은요, 어떤 소프트웨어에 이제 새로 개발했을 때 홍보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 일정 기간 쓴다든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준다든지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로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 소프트웨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 버전에 따라서 뭐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파 버전은 베타 테스트 하기 전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으면 다른 직원한테 먼저 사용해 보도록 성능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베타 버전을 만듭니다. 제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부 관계자와 사용자한테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알파 테스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처리 성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버그는 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메모리 테스트는 이제 메모리의 용량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알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하는 걸 이제 그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운데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서 만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식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버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정해서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이제 그 그룹웨어라는 것은 어떤 그룹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룹웨어다라고 하죠. 우리 그룹 간에 우리 회사에서 쓰는, 내부에서 쓰는 그런 웨어들입니다.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 게시판,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C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들을 잘 관리해서 오류가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PC의 관리죠.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안정적으로 이제 설치해 주는 게 좋겠고요. 먼지 이런 거 없애도록 해줘야 되겠고, 하드디스크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흡연, 음료수 이런 거 마시면 안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디스크 검사나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거 해줘야 되겠고요. 백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검사해줘야 되겠습니다. 운영체제 자체도요, 이제 버그가 있는 것들을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오류에 대비해서 하드디스크를 분할을 합니다. 파티션한다라고 하죠. 파티션을 한 다음에 C드라이브에는 운영체제를 설치해 놓고, D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백업해 놓는 그런 방식을 써주면 PC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PC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지식으로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AV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고요. UPS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CVCF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시켜주는 장치고요. 서지 프로텍터라고 해서 전압과 전류가 증가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항습기라고 해서 일정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시켜서 PC를 안전하게 운영해줄 수가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PC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CPU죠. CPU는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PU를 생산하는 제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텔에 있는 CPU가 인텔사의 CPU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성능에 따라서 뭐 펜티엄급이다, 펜티엄 프로급이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입니다. CPU가 처리할 어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공간 장치를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PC의 어떤 처리 성능과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장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PU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섹션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다른 말로 마더보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PC를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큰 넓은 기판이 나옵니다. 그걸 메인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래픽카드도 있고, 사운드카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판을 메인보드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요. 소켓형이 있고, 슬롯형이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켓형으로 많이 쓰는데요. 램의 형태에 따라서 개수가 뭐 30개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막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에 따라서 30핀, 72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띄우는 방식입니다. 소켓형이고요. 슬롯형은 이렇게 그래픽카드나 뭐 사운드카드 모뎀, 이런 주변 기기를 장착하기 위한 슬롯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ISA 방식, 괴사 방식, PCI 방식, AGP 방식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이 방식에 대한 문제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좀 뜸하게 나오고 있죠. 다음은 PC의 기본 구성 요소에서 연결 포트 기억해 주세요. 컴퓨터의 각종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본체 뒤나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포트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직렬 포트 같은 경우에는 모뎀이나 우리 마우스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로 써요. 직렬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COM1, COM2, COM3, COM4 이런 포트 이름입니다. 이런 거 있고요. 병렬 포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린터기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했고요. 요즘은 이제 USB 형태로 많이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연결하는 걸 PS2 포트라고 하고 USB 포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렬 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요.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규격입니다. IEEE 1394형 그런 포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포트입니다. 그래서 IRDA라고 해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포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컴퓨터와 기타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죠. CPU에서 이제 처리한 어떤 그래픽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모니터에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카드, 어떤 음악, 오디오 이런 것들을 재생해주고 녹음해주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운드 카드가 필요합니다. 바이오스 있습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입출력 장치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설정 값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을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딱 켜주면 파워 셀프 테스트라는 자체 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한 다음에 시스템을 점검해주고 구성하고 기타 주변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값 이런 것들을 바이오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OS라는 것은요.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이제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컴퓨터의 기본적인 뭐 날짜, 시간 이런 것들, 부팅 드라이브 종류, 암호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램, 이것을 CMOS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CMOS 내용을 근데 변경 잘못하면은요, 부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PC를 관리할 때 알아야 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드디스크 분할과 포맷.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IDE 방식과 EID, ID보다는 EID가 더 확장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스카시 방식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점점 더 호환성도 좋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원체 하드웨어가 빠르게 발전이 되어서 자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ID 방식하고요. 스카시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주변 기기를 EID 같은 경우 4개고요. 스카시 방식은 15개까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AT버스라는 방식도 있고요. 그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순서입니다. EID 방식에서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두 개의 커넥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마스크로 해주고, 마스터라는 항목으로 해주고, 두 번째 하드디스크는 슬레이브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CMOS 셋업에서 그런 하드디스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일정한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여러 개 나누는 작업, 이것을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DOS라는 명령어에는 F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윈도우즈 2000 이상에서는 설치할 때 파티션을 나눌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누고 그다음에 포맷해주고 운영체제 설치해주고 그렇게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C 처치와 업그레이드입니다. PC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처치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하드디스크 문제, 부팅의 문제, 플로피 디스크 문제, 모니터의 문제, 인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2 과목 PC 운영체제 부분에서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어떤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오류가 있었던 걸 고쳐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윈도우즈 7이라는 버전을 썼는데 윈도우즈 10이라는 버전으로 바꾸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건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CPU라든지 메모리,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모뎀 이런 것들을 좀더 성능 좋은 그런 하드웨어로 변경해 주는 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입니다. 자, 바이러스라는 건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내가 다른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부팅이 안 되게 한다든지, 실행이 안 되게 한다든지 해서 악 영향을 끼쳐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인데요. 그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부분이에요. 다른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부팅이 안 된다든지, 파일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런 바이러스의 종류나 특징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종류에 보면은 부트 바이러스부터 파일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은닉 바이러스, 클러스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바이러스,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것들을 예방하는 방법, 요게 이제 요것도 크게 어렵진 않지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겠고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운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꼭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전자우편, 이런 것들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는요, 읽기 권한으로 공유를 하고요. 만약에 쓰기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경우에는 암호를 반드시 지정을 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트로이 목마 이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공용 PC에서는 사이버 해킹, 뱅킹이나 주식 거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해킹 방지를 위해서 PC 방화벽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외부의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백신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V3 프로, 뭐 노턴 안티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PC크린 이런 것들이 다 백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신의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PC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PC 유지 보수 제2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